시작해요? 어. 자, 오늘은 신발인데 이거는 진짜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컨텐츠예요. 화이트 슈즈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보세요. 화이트를 저는 진짜 좋아해요. 제 친구가 아니라 디자이너 같아요. 앙드레 베라면서. 그리고 우리 앉아서 얘기할까요? 레페토도 보시고 관리를 되게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저는 모든 물건을 아꼈어요. 물건에 대해서 때를 처음부터 안 묻혀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네,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집 정리를 어떻게 이렇게 뭐 잘 돼 있어? 라고 처음에 왔을 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안 어지럽히면 돼. 안 더럽혀. 집을 안 더럽혀.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너는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남편과 아기까지 안 더럽히는 게 신기했어. 아, 더럽혀요. 그때그때 다 치우고 신발도 저는 화이트 신발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더럽혀질까 봐 걱정되지 않냐고 자연스러운 때를 묻혀나가요. 이 얼룩이 뭐냐면 누가 얼룩 묻혔는지도 생각해. 이게 신발장에 이렇게 있었는데 국물이 지나가면서 현관에서 뚝 떨어뜨리고 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엄청 속상했다. 자연스러운 때는 좋은데 이러한 눈에 띄는 얼룩은 싫은 거야. 그냥 안 빠져? 이거는 안 빠져. 그리고 난 신발 안 빠르잖아요. 제가 왜 또 신발을 더 안 빨게 됐냐면 일을 할 때 이제 어떤 분이 여기에다가 커피를 다 쏟아버렸어, 신발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커피 얼룩이 너무 많이 져서 이거를 그 세탁 전문으로 하는데 있잖아요. 운동화 전문으로 빨아주는데 맡겼다 줄었어. 운동화가? 운동화가. 그 화이트 슈즈를 모든 옷에 입어도 찰떡이야, 진짜야. 진짜 화이트 신발은 알겠어. 진짜야. 진짜야. 근데 오늘 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되게 독특하네. 아, 그래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이걸 샀어요. 이게 하얀 바지를 입고 싶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고 싶어서 간절기 룩으로 좀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입고 나갈 데가 없어. 그래서 지금 입었어. 돌라고 했나? 안 돌라고 했지. 생각해보세요. 외출을 해. 이 룩을 입었어. 신발을 뭐를 신을까? 근데 검정색을 신잖아? 그러면 너무 모나미 팬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막 노란색을 신어. 그것도 약간 이상할 것 같아. 왜요? 왜? 아니, 이 신발 저 신발 못 신겠으면 맨발로다. 몰라. 신발을 이제 하나씩 얘기하도록 할게요. 추억의 신발인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발레리나 슈즈 같은. 근데 이거 엄청 꼬질꼬질한데? 내가 처음 직장 생활 하던 해 샀어. 그럼 2004년이야. 되게 큰맘 먹고 샀던 신발이야. 이게 어디 거냐면 시스템이야. 나 대학교 때 시스템을 진짜 좋아했어요. 대학생이 야, 돈... 대학생이 시스템을 어떻게 신어? 내가 시스템 얘기도 못해? 나 자꾸 또 내 얘기야. 내가 수능을 치면 되게 어른들한테 용돈을 많이 받잖아. 이제 고3 수능 끝나고 대학교 입학하니까 그때 내가 되게 큰맘 먹고 샀던 옷이 있는데 시스템에 가서 그 뽀송뽀송한 거 있지. 그런 거를 시스템에서 후드 집업을 사고 밑에 바지는 스톰에서 샀어. 아직도 생각나. 그때 포항에 스톰이 있었어. 초록색 체크 바지에 롤업을 하면 겨자색이 나오고 여기 체크가 이렇게 있었어. 시스템을 되게 좋아했어. 근데 사실 대학생이 시스템 옷을 입는다는 건 완전 비싸지. 그 직장 생활하고 처음으로 이 신발을 내게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이게 첫 번째로 때가 너무 잘 타. 그러니까 이게 바지랑 옷 스타일 너무 왜 그렇게 웃겨? 아니, 고무신에 약간 발목이 맞아! 그거 있잖아, 생고무신. 내가 이런 아방한 바지를 좋아하는데 이거를 신으면 진짜 더 신신인 것 같아. 약간 진짜 흰 고무신에 그리고 이게 이 밴드, 이 줄이 되게 애매하게 발목이 굵어 보여. 사람들이 이 신발을 보면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을 또 안 하는 것 같아. 이건 샤넬이에요. 제가 투톤을 좋아하는데 블랙 앤 화이트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페톤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면 이 샤넬은 좀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이 샤넬의 목이 아트에서 목매는 줄 알았네. 양인 줄 알았지. 이 플랫은 뭔가 더 단정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는 좀 더 여성스럽고 조금 더 어찌됐든 샤넬이잖아. 누가 봐도 샤넬이 신발이잖아. 그러니까 좀 자랑하고 뽐내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냥 신어요. 유행 안 타고. 왜요? 아니, 그렇게 뭘 뽐내고 싶대. 일어나 봐주실래요? 네,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요. 뒤로 조금만 가봐. 예. 이렇게 로저 비비의 신발인데 이거
나 이 신발 되게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페이턴트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페이턴트인데 색깔이 약간 노레진인 것 같아요. 응? 노레진 것 같아. 색깔 약간 베이지, 그죠? 크림색 같이 약간 빛바랜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때는 로저 비비의 신발이 한 켤레 신고 싶었어요. 솔직한. 그랬습니다. 진짜 오래된 신발인데 그리고 안쪽에 어떻게 관리하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기 말씀하시나 싶어서 얘기하는데 여기 왜 맨발로 신잖아. 맨발로 신으면 여기 때 같은 게 붙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다 때 생기잖아. 그래서 그야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댓글에다 그렇게 해서 손도 부럽고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러죠. 손도 부러 긁어서 때를 빼야지 뭐 어떻게. 근데 그런 게 물티슈로 잘 안 닦인다? 맞아. 그치? 그래서 손톱으로 한 수밖에 없어.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아 그래서 된다야. 아 아니 근데 나는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데를 얘기하는데 나 혼자 그거 손톱. 아니야 그거. 그래서 이 신발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이것도 내가 뭐 너무 좋아하는 신발이 뭐 한두 켤레겠어. 근데 그러니까. 저분들 지금 바지가 모양이 되게 이상해. 그 바지 갈아입을까요? 잘 보이게? 아니 바지 예쁜데 바지. 지금 약간 이렇게 앞에 이렇게 털어봐. 이게 약간 여기 껴. 이거 귀여워요. 이거 그냥 브랜드 없는 거 있죠.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옷에 구애 없이 더 잘 신어진다면 이거는 너무 발볼이 좁으니까 내 평소 스타일이랑 안 맞아. 이런 부드러운 신발이 좋아. 제일 어려워 뭐야? 아 진짜요? 근데 잘 안 신어. 뭐래? 이거 예쁘다. 이거요? 이거 색깔이 너무 예쁘고 이게 송치야. 그래서 너무 특이해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레페토 스타일인. 너무 귀엽지? 띵띵이. 경쾌하고. 춤 한번 춰봐. 요거는 아카이브 에프크라고 제일 최근에 산 화이트. 아 제일 최근 아니다. 5월달에 산. 제일 최근은 뭐야? 제일 최근 이거예요. 아. 그래서 요거는 아카이브 에프크인데 제가 그때 이거 5월 에픽에서 설명을 했을 때 그때는 많이 못 신었을 때여가지고 그냥 아 이거 샀는데 너무 예뻐요 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은 그래도 신어를 보고 얘기를 하면 가죽은 진짜 부드러워요. 제가 이거 사이즈를 37과 37반 중에 37반을 샀었는데 아 발이 너무 커 보여. 이 신발도 되게 활용하기가 좋은 게 미니멀하고 아방한 옷을 입을 때 근데 이 신발이 딱 좋더라고요. 예뻐요. 신발 되게 깨끗해 보이고 이거 그리고 제가 코스 좋아하잖아요. 코스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 이거는 다 아시는 토즈 드라이빙 슈즈를 하나 갖고 싶었을 때 이게 미국에 신랑이 출장 가면서 사줬던 신발이에요. 그 토즈 신발인데 이게 나 토즈 화이트 깨끗하게 신고 싶었어요. 근데 토즈가 계속 신으면 발 이렇게 너무 쪼이는 느낌이야. 맞아. 이게 신다 보면 이 쪼여오는 느낌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맞아. 나도 그래. 이게 등시 편해가지고 드라이빙 슈즈가 아닌가 싶은데. 운전할 때만 신어야 되나 봐. 장거리 운전은요? 아, 예쁜 거에 비해서 좀 잘 안 신게 돼서 바닥도 이렇게 깨끗해. 그리고 너는 신발이 많아서 그치? 요거저거 신으니까 잘 안 닳는 거 같아. 정답. 바닥이 약간 돌 약간 그 있잖아요. 이게 신발이 약간 요런 데가 까질 것 같은 길이 있잖아. 돌길 같은데 그런 데는 진짜 조심해서 아예 안 가거나 오빠한테 업어달라거나. 한 번은 내 동생이 나 페르가모 그 신발 있잖아요. 진짜 우리 때 유행했던 거 페르가모 신발 그거를 세상에 내 동생이 몰래 내 몰래 신고 간 거야. 내가 그거 첫 월급 받아서 40만 원이고 50만 원 주고 페르가모 그 까만 플랫을 샀는데 전화해서 내가 욕을 했잖아. 얼른 안 들어오냐고 빨리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 동생이 동생 완전 공포에 떨었겠다. 아 그런데도 걔는 왜 또 신고 나가고 또 신고 나가. 내가 한번 욕을 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어. 원래 자매는 그래.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건데 난 이런 게 좋아. 이거 뭐야? 척 테일러잖아요. 나 그리고 이거 봐봐요. 나는 늘 이 척 테일러는 양말을 신어야 되잖아. 근데 난 맨날 맨발 벗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또 옷방까지 가서 더 신을 또 갖고 와야 돼. 그래서 난 그게 너무 귀찮아서 이걸 그냥 넣어놔. 그 신었던 양말 아니야? 맞아. 난 발에 땀 안 나. 냄새 안 나. 이거 팁이야. 진짜 꿀팁이야. 척 테일러는 이 신발 한 결례로 컨텐츠를 하나 뽑을 수도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끈 조이는 거 요거 이렇게 해서 둘러가지고 여기 매는 거 그죠? 발목 둘러가지고 하고 요거 되게 조여서 엄청 길게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거는 젊은 친구가 해야지 그러니까, 예쁘고 예쁘다. 나는 그냥 신는데 요거 뭔 줄 알아요? 숨구멍이다.
숨구멍이. 아! 아니야, 이건 그거야. 숨구멍인 줄 알았는데, 그건 이렇게 넣어서 조절하라고. 나 잘 모르겠다. 숨구멍 아니면 끈을 여기다 연결해서 끈을 너무 길면 조절하라고 하는 거야. 두 개 중에 하나야. 이걸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옷이랑 상관없이 뭐에 신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나 지금 테일러는 진짜 기본인 것 같고, 나 그래서 뭐를 하나 사고 싶어. 사! 근데 내 기준이 있잖아. 신발장이 딱 맞아. 신발장을 늘릴 수 없으니까 신발을 이제 나는 한 켤레 버리면 한 켤레를 사거든요. 한 켤레를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게 없어. 뭐 한겨울에. 한겨울에 코트랑도 잘 어울린다? 한겨울에 나는 신발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가을이부터 진짜 잘 신을 신발인 것 같아서. 나는 스니커즈 하면은 캐즈가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 이거 비슷한 거 많잖아요. 벤시몽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벤시몽을 사고 이 캐즈를 샀는데, 나는 벤시몽의 단점은 이 고문 것 같아. 노래지지? 점점 노래져서 너무 안 예뻐지는 느낌이 들 거를 갈아탔는데, 이거 너무 나는 좋아요. 캐즈의 라인이. 근데 캐즈 여기 메이커가 여기 있거든요. 어느 날 모르게 여기 떨어졌어. 아 진짜? 두 개 중에 한 개만 있으니까 그것도 귀여운 것 같아. 여름에 화이트 슈즈 신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얘는 뭔가 여성스러우면서 그런 캐주얼한 느낌이. 이제 골든구스 얘기를 할게요. 나 골든구스가 너무 그때 한창 유행했어. 이거 진짜 옷 좋아하면은 골든구스 한 켤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 오빠가 이걸 사주기를 너무 싫어했어. 우리 여기가 좀 아파. 요 부분이 되게 아파. 아 그냥 그때는 꼭 사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해가지고 그냥 앞뒤 안 재고 샀기도 샀고 그냥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사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잘 못 신겠어. 신으면 돼. 신을 수 있어. 신을 수 있어. 빈티지 신어. 되게 뭔가 다짐하는 것 같아. 신을 수 있어. 신을 거야. 신을 거야. 지금 이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지금 생각하면 약간 그런 운동화. 근데 예뻐. 이 골든구스만의 또 느낌이 있어. 어디서 흉내낼 수 없는 그 골든구스만의 느낌이 있고, 이게 또 나름 언발을 샀어요. 아, 오. 그렇구나. 지금 생각하면 골든구스도 약간 트렌드를 타는 것 같다. 몰라? 아닌가? 이게 이제 마리지엘라 탑이 스니커즈잖아요? 탑이 신발인데, 이게 또 너무 신고 싶은 거야. 운동화를 신을 때는 그걸 신어야 되잖아요. 양말을 신잖아요. 발에 땀 차니까. 신었는데,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계속 이러고 있어봐. 근데 이게 손가락은 잘 벌려지지. 얘는 이렇게 오므리고 싶어. 근데 계속 이렇게 한다 생각해봐.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나는 이게 양말이 이렇게 막혀있는 걸 억지로 이렇게 하니까 더 아픈가 싶어가지고 내가 이 양말을 샀잖아요. 근데 탑이 양말 뭐 인터넷 쓰니까 더 비싼 것도 많더라고. 그래서 난 이거 그냥 시장 가서 샀어요. 무좀 양말 아니야? 내가 이거를 신고 신으면 좀 덜... 덜 아플까 싶어가지고 잠깐만 이거 발가락이 많으니까 끼우기도 힘들어요. 얘 너무 귀엽지 않아? 용신 양말이야. 용신 양말이고 이거를 신고 이제 신으려고 이렇게 신었어. 여기가 너무 커 보여. 여기 쉐입이 여기가 잘못 신으면은 작은 오리발을 끼운 느낌이야. 뭔지 알겠지? 또 발이 너무 커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진짜 몇 번 신지도 못했어. 콘텐츠 할 때 신는 게 나은 것 같아. 밖에 모시고 나가서. 옷의 얇기가 얇으면 신발도 점점 얇아지고 옷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신발도 점점 더 모양이 커지는 게 나는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귀여워. 귀엽죠 근데? 아, 또 없는 소리는 못해 내가. 그럼 화이트 슈즈로 만나봤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꼭 만나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탐스랑 벤시몽이랑 그때 두 개가 엄청 유행했었어요. 다 아실 거야. 벤시몽이랑 탐스. 피디 친구도 있었다고 얘기하네요. 맞아. 그래서 근데 난 탐스는 한 켤레도 없었다. 나 무조건 벤시몽이었어. 근데 뭔가 앞에가 이렇게 또트름했지. 표시 이번에 진짜 표시 안 난다. 표시 안 난다 생각했어. 앞에가 얄쌍해서 그런가 봐. 뭐가? 탐스가 더 얄쌍해요? 얄쌍한 거 없었네. 아 그래? 우리 집에 있었어 심지어. 내 여동생이 그걸 사서 신고 다녔어. 우리 집에도 빨간 탐스랑 몇 개 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아직도 되게 멋쟁이다. 아니야 걔는 나만 못해. 근데 벤시몽은 진짜 많았어. 나 벤시몽도 한 8개 됐었어. 진짜 많았어. 근데 그래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중에서 잘 신는 게 있고 안 신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깔별로 사 모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네, 그래요. 다행이야. 그래요. 이거는 그냥 우리 그거 영상이에요. 토킹 영상이에요. 네. 토킹. 네. 혹시 신발 있으신 분 계실까?